서로 만나기 싫어서 만든 팀, 그리고 죽음의 사이코 파워. 네. 팀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모든 선수분들이 들어와서 대기 중이고요. 서로 만나기 싫어서 만든 팀은 방금 전에 대회 경기를 했었죠. 선봉, 메추리와 네오 샤도루. 기사가 나오네요. 기사 선수. 오늘 첫 경기죠. 메추리와 기사. 기사 선수가 이제 올해 고등학생이니까 아직도요? 그렇죠. 이제 작년에 중학생이었고 올해 고등학생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17이니까 네네. 저랑 20살 차이가 나네요. 아, 얼마 안 나네요. 아, 21살인가요? 21살이네요. 얼마 안 나네요. 그래요. 예. 네. 제가 Fight. 자, 메추리 선수. 자, 바로 받아주고 있는 메추리입니다. 자, 옆가드. 이 셋업을 모르진 않았을 텐데. 대쉬는 잘 보고 있습니다. 땡기고. 근데 메추리 선수가 잘 안 썼던 코스튬들을 지금 좀 들고 오고 있네요. 네. 맹날 땐 잘 안 쓰시던데. 전 처음 봤습니다. 중손, 중발, 강발. 약간 저런 코스튬을 볼 때마다 아쉬운 점이 있어요. 총을 뽑아서 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FPS를 하세요. 지금 대공 반응을 하나 맞았습니다. 네. 약손 중발 사기 콤보에서 트리거. 자, 크로스 카운터 앞쪽에 들어갑니다. 게이지 하나 쓰고 두 개 쓰고. 와, 거의 마무리될 뻔했어. 자, 트리거 켜죠. 너클 땡기고 여기에서 강손으로 좀 세게 걸었는데 모으는 거 보고 접근해서 약발로 마무리. 대시 약발 판단 좋았습니다. 네, 메추리 선수의 승리입니다. 일단은 기사 선수가 게이지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크로스 터치로 반응을 하려고 했다고. 강발 크러쉬 카운터 중발부터 C까지 넣어주고 있는 기사입니다. 체력 50% 정도는 날라갑니다. 자, 보내놓고 땡기고. 자, 원투쓰리 트리거 그냥. 야, 달려오는 것을 보고 바로 V스킬로 땡겨버리고 있는 초고교급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기사입니다. 오늘도 초고교급인가요? 고등학생 선수가 이 선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네요. 네, 초고교급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선수가 한 명밖에 없군요. 유일하거든요. 예. 강발 V스킬 선을 몰렸습니다. 와, 사이코 어퍼 좋은 반응. 잡지낚시 걸렸고요. 다시 던져놓습니다. 위험해요. 아, 잡기낚시, 그러니까 느낌 온기를 강선으로 지금 걸고 있는데 사이코 어퍼까지. 아, 잡기 후에 기본기 깔렸죠. 자, 1,2,3 대쉬 약발 약손 마무리입니다. 아, 왜 이렇게 잘하죠? 나이는 속일 수 없어요. 아, 너무 잘하는데요? 발전하고 있습니다, 나날이. 아, 그런데 드윤호 김치 선수나 봉주 선수, 어떤 선수가 나와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것이 바로 초고교급 플레이입니다. 저, 이게 봉주 선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이코퍼가 무서울 거거든요. 그래도 봉주 선수가 나옵니다. 봉주 선수도 이제 대공 반응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게 대공 귀신이거든요. 맞습니다. 제자리 점프로 잡기 낚시를 하는 건 봉주 선수한테 거의 안 통할 수 있어요. 네. 기사와 봉주 선수의 경기입니다. 죽음의 사이코 파워 팀의 기사, 그리고 서로 만나기 싫어서 만든 팀의 봉주 QHDWN 선수의 경기입니다. QHDWN 선수도 사실은 꽤 정체기가 있었는데 그 정체기를 뚫고 얼그마까지 달성하는 거는 또 굉장히 좀 빠르게 달성을 한 편입니다. 원래 벽을 넘기가 힘들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벽을 넘기기가 힘든 게 왜냐면 네. 이제 손에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야지 벽을 넘을 수 있거든요. 아, 아 그러네요. 네, 근데 일단 손을 잡기가 힘들어요. 아마 기사 선수는 이 얘기를 들어도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혀 모르죠. 자, 중발 마무리입니다. 봉주 선수의 첫 번째 라운드 승리. 어우, 레이지 가능 좋고요. 리스키 방송 좀 많이 쓰네요. 자, 약발에서 어, 방금 자연스럽게 뒤로 넘어갔는데 가드 좋았고. 어, 그냥 잡아버립니다. 마이너스 프레임에서. 지금 좀 반응이 QCTW 선수가 좀 더 좋아 보이거든요.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 대공 안 나오고 낚시. 자, 일단 여기에서 건져내고 이거 게이지가 다 있습니다. 일단은 어, 튀고 안 켰어요. 공중귀신. 어우, 대공귀신 안 돼요, 안 돼요. 점프로 접근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네. 아, 반응했어요. 초고교급 플레이를 모두 다 펼치기에는 상대가 초엘리트 회사원이었습니다. 엘리트. 아, 근데 마지막에 기사 선수가 장풍을 던진 거는 너무 좀 위험했죠. 사실 봉주 선수도 이제 고등학생 시절에는 네. 초고교급 플레이를 펼치던 그런 선수였을 거예요. 어, 그 경험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과거의 나를 알아본 거죠. 과거의 나라면 이런 플레이 약했지. 과거의 봉주 선수였다면 애들을 하지 않았겠죠. 네. 승용권이 있는 캐릭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케미를 한 거예요 이제. 그런데 바로 다음에 나오는 선수가 레이온의 선수 에드. 또 에드입니다. 레이온의 선수 형 왔다. 기사의 복구 할 수 있을까요? 레이온의 선수는 일단 그 광화문 플레이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먹기시작하면 상대도 당황스럽게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 V 스킬 좋았습니다. 레이온 반응 다 해주고 있어요. 중발 중발 서로 중발 내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공이 조금 아쉬운 상황. 이게 좀 무서운 게 뭐냐면 네. 봉주 선수가 훌리건 잡기랑 훌리건 캐논 스트라이크를 섞었어요. 맞습니다. 대시 대시. 아, 좋은데요? 대시 대시 사이코퍼. 레이온의 선수를 만나면 항상 이 플레이를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무서운 게 반응을 안 하기도 무서워요. 그리고 이제 에드의 EX 사이코퍼는 느려요, 발동이. 맞습니다. 굉장히 느린 무적도 당연하죠. 그래서 그것도 제일 느린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느려가지고. 네. 그래서 대응하기가 더 까다롭죠. 네. 이 대시대시에서 잡기가 나올지 EX 사이코퍼가 나올지 맞춰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제일 좋은 거는 대시대시 할 때 기본기로 끊는 게 좋습니다. 정말. 캐논 스트라이크 리버서를 일단 빠져나오고 이렇게 찍을 거냐 잡을 거냐. 저거 약간 이제 아쿠마 백기습처럼 쓰고 있는 거죠. 아, 그렇죠. 어헤이. 사이코워퍼의 약점이죠. 사이코워퍼로 치지 못하면서 봉주 선수가 또 한 라운드를 가져갑니다. 에드는 점프 궤도에 따라서 사이코 레이징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레이징, 이제 중발, 네. 앉아 강손 이런 걸로 약간 선택적 대공을 해야 되는 캐릭터 맞아요. 예, 물론 커맨드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캐릭터보다 쉽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어렵습니다. 지금 브레이크가 없는데요, 펜시딜W 선수가. 자, EX 스파이더레로. 어, 예. 너무 좋아요, 판단 자체가. 장풍 모자풀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입니다. 야, 리셋까지 마무리는 아직 안 됐지만 상당히 유리한 QHWN 봉주입니다. 트리거 발동해봅니다. 레이온의 아. 일단은 트리거를 버렸는데 자, 아하이 막았어요. 살짝 느린 사이코퍼까지 막아내면서
초 엘리트 회사원의 다시 한번 승리. 레이오네 선수의 플레이를 아는 선수라면은 저기서 약간 기다려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예. 이거는 이제 플레이가 어느 정도 분석을 당했다라고 봐야겠죠. 이엑스 사이코퍼를 애들이 워낙 좋아한다는 걸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눈치챘어요. 그리고 특히 레이오네 선수는 많이 보여줬어요 지금까지. 맞습니다. 뭐 대시 사이코퍼, 대시 사이코퍼, 대시 사이코퍼. 뭐 이제 예. 그러니까 결국엔 대시. 뭐 공점프 사이코퍼, 뭐 예 살짝 뒤로가 사이코퍼, 뭐 늦 사이코퍼, 빠른 사이코퍼 다 보여줬거든요. 결국엔 사이코퍼란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무적기가 네. 막는 선택 외에는 다 이겨요. 맞습니다. 상대가 뭐, 가드만 안 하면 이기죠. 뭐 여러 가지 선택이 있다면 한 75% 정도의 공격 성공 확률을 갖고 있는데 예. 네. 그 이론이 또 여기서 그렇죠. 자, 일단 스나이퍼 세실 선수 장군 크러쉬 카운터. 스나이퍼 세실은 좀 다릅니다. 캐릭터가 다르죠. 네. 에드가 아니에요. 네. 에드한테 디프레스가 있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돌진기가 마땅한 게 없죠, 에드는. 대쉬 강발. 일단 블라스트로 트리거 먼저 펴주고 있는 공주입니다. 점프 반응을 하다가 맞았습니다. 어우, 강발 돌리다가 저 터질 뻔했어요. 약간 늦게 돌렸어요. 사이커 파워 끝거리 확정을 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뛰어주죠. 던져놓고 인페르노 헤러택. 약간 자신감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백점프 헤러택은 저 백대샷도 맞았습니다. 아 사실 저는 여기에서 네. 공주 선수가 지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스라이프 스위치 선수가 약발을 너무 빨리 내민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는 일단 한번 참아봤습니다. 아무래도 게이지가 다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CA 선택지도 있고 그러면 생각이 많아지죠. 어 그냥 밀어붙여요. 아, 점프 강발부터 아프게 들어갑니다. 리프레스까지 넣어주고 있는 스트라이프 세실. 여태까지 잘 때렸던 게 한순간에 따라갔습니다. 네 대쉬 강손. 자 중발에서 리셋이죠. 어 이거 백점프 강발 상당히 좋은데요. 이 데미지 무시 못하거든요. 맞습니다. 너무 아파요. 리버설 어허이! 마무리에 터졌어요. 죽음의 사이코 파워 스나이퍼 세시 선수가 마지막 대장 두유노 김치를 불러냅니다. 공주 선수가 약간 급했던 것 같고 히트 확신이었을까요? 랭크 매치 살인전차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이 전차끼리 예. 부딪히네요 지금. 이게 그 사실은 저는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다이아 이상권 이제 무제한급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랑 다 매치가 되게 되는데 다이아에서 정체되고 있는 스파 인구의 네. 약 87% 정도가 네. 이 두 선수에게 피해를 봤다. 그리고 뭔가 이제 성장 동력을 잃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대회에 참여하는 선수 대부분이 사람들의 성장을 막고 있죠. 특히 이 두 선수는 네. 네. 아, 뭐 옛날에 뭐 이제 만나면 좋은 친구 뭐 이런 게 있는데 아 만나기 싫죠. 만나면 안 되는 친구들이에요. 맞습니다. 자 일단 안장하고 되고 아 그걸 노린 공점프 안장하고 초반부터 심리가 치열합니다. 지금 대단한 게 뭐냐면 행잉 체인을 사실 저거리에서 네. 슬라이딩으로 대응한다라는 거는 진짜 경험이 많다는 거예요. 방금도 블리벤저 바로 그냥 뛰어버렸죠. 이건 대공 착실합니다. 유도 김치 트리거 언제 쓰죠? 아 트리거 아 던져놓고 리프레스 대시 네, 막 들어가요. 방금은 원래 가드가 되고 트리거를 켰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아, 땡기는 것에
반응하지 못해. 왜냐면 네. 그 트리거 2를 많이 안 썼나 봐요, 듀노우 선수가. 그래서 아마 스트라이프 시 선수가 그 개선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하단 다음에 하단이 또 들어올 거라고는 잘 생각을 안 하니까요. 방금이 진정 스파트인데 양양약 네. 중 리프레스였거든요. 자, 여기서 트리거 키고 네. 하단. 어? 왜? 이걸 왜? 이걸 왜? 스타이프 세실 선수 침거를 너무 많이 맞았습니다. 네. 점프 강발 강설한다으니까 브론이 저기서 왜 나오나요? 왜 떼나요 버튼을 저기서? 안 닿을 네.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미래에서 왔나요? 자 일단 블라스트 기낙시 안 걸려주고 지금 하단을 의식하면서 가드를 하면서 뒤로 가고 있는 백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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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중발? 아 이거 트리거 시간을 그냥 보내겠다 이거였네요. 네. 아! 아니 근데 EX 분리벤저 반응은 다 해주고 있으니까 스트라이프 세시 선수는 지금 분리벤저를 엄청 많이 맞아봤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피코로 지금 다 대응을 해주고 있죠. 아니 아! 여기에서 백대쉬를 대쉬로 따라가지고 있는 듀도 김치고요. 백대쉬를 읽었죠. 지금 프레임 싸움이 아니라 심리전이 되고 있거든요. 네. 블라스트 강발 중손 먼저 때리고 딜레켓 제대로 못했지만 일단 유리프레임 가져가고 있는 스트라이프 세시. 무서워서 백점프를 하면은 확장 반경을 못 때립니다 제대로. 지금 커맨드 잡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스트라이프 세시 선수가 백대시를 많이 해요. 방금은 근데 어떻게 신기하게 지상에서 가드를 했네요. 잘 안 당해주고 있죠 지금 드노 김치 선수의 공격을. 아니 반응이 무슨 나노 단위로 나오나요? 자 여기서 트리거를 켰어야 되는데 역가드 X 앞 점프를 트리거로 어떻게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네 스트라이프 세실 선수가 기회를 줄까요? 약손잡기 거의 승기 잡은 스트라이프 세실입니다. 반응하면서 마무리. 죽음의 사이코 파워 팀을 스나이퍼 세실 선수가 세트 스코어 3대2로 승리 가져갑니다. 서로 만나기 싫어서 만든 팀 지금 상위 랭크되어 있는 팀이었거든요. 다른 것보다 죽음의 사이코 파워의 스나이퍼 세실 선수의 반응 속도가 네. 미친듯이 빨랐어요. 아 그러니까요. 좀 말도 안 될 정도로 대응을 해줬고 그리고 EX 블리벤저를 다 점프로 피했습니다. 뭐 깡통은 바로 앞에서 써도 V 스킬로 받아가지고 바로 던져버리고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합니까?